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본다. 트럭 운전도 척척. 이래서 다들 자식이 있어야 든든하다고 하나 보다. 코로나 때문에 못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죄송하죠. 지금 한창 바쁠 텐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야, 결혼 장가가는 게 더 바쁩니다. 뭐 쇼파 먼저? 아, 이 쇼파를 둘이 못 들어. 내가 못 들으니까 쇼파를 들어줘야 돼. 야, 내색은 안 해도 사실 선희 씨에겐 뱃속에 품고 있던 그 옛날 잠시나마 모진 마음을 먹었던 것이 두고두고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다. 하마터면 소중한 아들을 잃을 뻔했다. 이제 여기다가 볕이 발하하려고. 여기가 원래 볕이 발하장인데 우리는 이제 봄에는 볕이로 하고 가을에는 이제 여기서 무말랭이 작업하고. 그래 저기 무거워서 내가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아들 덕받침. 우리 마늘을 보소. 저 얼굴이 맨 웃음 넘치는 거 보소. 내보다가 훈쩍 오빠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들아 시켜 먹을게. 지금은 기쁘게 하는 일들이 어릴 땐 고역이었다. 아, 어릴 때는 이거 아버지 일 따라다니는 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놀러 다니는데 어릴 때는 원망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어느새 고단했던 부모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침 챙겨주시고 또 농사하러 가시고 삼촌들 고모들까지 다 뒷바라지하면서 저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세상이 좀 다르니까 자기 가족 자기 생활만 하는 것도 벅차잖아요. 그래서 진짜 존경스러워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야, 님들 안 오고 싶어서 못 왔겠나. 빨리 저녁 먹으러 갑시다. 안 힘들어. 그래, 니는 별거 아닌데. 아유, 나는 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어? 우리 아들 고마워. 아, 별 말씀을. 우리 아들 고마워. 별 말씀. 자식에겐 늘 고맙고 미안한 것이 부모 마음이다. 저녁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선희 씨. 이래서 국간 국을 끓여주니까 참 맛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거 소속 음식을 좋아해요. 아, 아드님이 이거 좋아하세요? 네. 아빠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귀한 손님이 왔으니 모처럼 실력 발휘를 한다. 아이들 어릴 땐 농사 짓느라 바쁘고 형편이 좋지 않아 마음껏 먹이지 못했다. 상배 씨는 그새 이밭저밭 돌며 나무를 한아름 따서 돌아왔다. 아, 죄송해요. 아, 언니 이렇게 가지고 가면 장모님한테 혼나. 혼나요. 며느리 올 때마다 선물을 잊지 않는 상배 씨다. 이거. 네. 이건 명이나물. 아. 이거는 강원도에서 산마늘이거든. 산마늘. 산마늘. 냄새 맡아봐. 아. 마늘 냄새. 네. 두 사람 모습이 내심 흐뭇한 창훈 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옛말 그런 거 없다. 부지깽이. 아, 부지깽이. 엄청 많이 챙겨주세요.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어머니께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언제 시집 오면 다 언제 거래.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대가로 땅이 허락하는 것들만 거둔 것이니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다. 아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오늘 많이 힘들긴데. 아니 아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 고기 먹고 힘내.